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있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이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게 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가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으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사무엘상 25장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던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든든한 빼기, 든든한 줄이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였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무엘이 자신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그전과는 다르게 사울로부터 아주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당황자의 삶, 다윗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쪽으로 도망가서 어떻게 생활했냐면요, 어떤 사람들의 양떼를 자기들의 병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가 그 양을 치어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병사들을 용병처럼 보내서 그들을 지켜준 다음에 그들이 얻어다 주는 음식을 얻어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도 다윗이 무엇인가를 얻어먹기 위해서 자신들의 병사들을 보내서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발의 양떼에 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양떼에 털을 깎는 날은요, 마치 남녀가 혼인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큰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벌릴 때는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같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축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당시 600명의 장정과 함께 도망을 가던 시기라 절대적으로 음식이 부족하였고 식량이 부족하였습니다. 나발을 도와줬기 때문에 당연히 나발도 자신을 도와줄 줄 알고 다윗은 그때 양털을 깎을 때를 맞아서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 음식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형편, 그 모습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미 도망자의 신분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라는 사실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요청에 도리어 다윗을 모독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종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모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나발은 눈에 보이는 행색이나 옷차림이나 학벌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오늘날의 그런 위인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간됨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자였습니다. 정말 우리 눈에는, 우리 교회에는 사람을 눈에 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다윗이 발끈합니다. 힘들 때 자존심을 건드면 남자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400명의 병사들에게 무장을 시키고 본인도 직접 칼을 차고 나발과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맹세를 한 다음에 다윗이 출발할 즈음에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했던 얘기를 본 한 지혜로운 종이 큰일 났다 싶어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비가일은 현숙한 여자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과 다르게 다윗이 어떤 존재였던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지금은 그렇게 거지처럼 도망 다니지만 그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안 이 아비가일이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고 장만해서 다윗이 오는 길목에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음식만 보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비가일이 남편과 그 종들을 죽이기로 오는 자존심의 금이 갈대로 간 성난 다윗을 아비가일이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23절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얼굴에 땅을 대고 절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모습입니까? 왕에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거지 취급하고 무시해서 자존심이 상한 다윗에게 당신은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모습에는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줄 줄 아는 지혜로움이 보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돈이 아주 많은 집안입니다. 가끔 남편이 돈이 많으면, 집에 돈이 많으면 거들먹거리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마치 자신의 신분을 높이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거처도 불투명한 거렁뱅이 같은 사람의 두목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렁뱅이의 두목과 같은 다윗을 대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에는 부잣집 마나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박고 고개를 못 들고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좀 있다고 배웠다고 거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본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의 모습은 남편을 살리려는 모습으로 절박합니다. 남편의 잘못이 아닌 본인의 잘못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여, 이 죄악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 죄를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남편은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국적으로 생각해서 어찌 하늘 같은 남편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 남편을 두둔하는 것이 아내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맞는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 두둔하지 않으면 누가 두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상황을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남편 두둔했다가는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그 남편의 됨됨이가 어떤지 살아보면서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남편을 아주 낮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량한 사람을 개의치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을 보고 불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13살 때 제가 17살에 만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를 12년 동안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현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갑자기 오빠가 뭐 여보가 됩니까? 그냥 여전히 오빠라고 부르고 저는 이름을 불렀는데 애가 태어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석이 아빠, 예석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저것이 어느 날 딴 데 가서 얘기할 때 나를 가리켜 예석이 아빠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왼수라고 얘기할 날,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비가일이 얘기했던 것은 지혜로운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남편을 완전히 그렇게 낮춤으로써 바보 같은 남편이, 모자란 남편이 왕과 같은 다윗 당신을 몰라보고 한 일이니까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철보지가 철딱선이 없는 것이 그랬으니까 제발 그걸 개념치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자존심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인간의 말에 내 주께서 당신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뭐 자존심이 상할 게 뭐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부는 닮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줄 알면서도 죽으라고 남편 편들고 아내 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정말로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원하는 것이 편드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을 깎아내림으로써 남편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닙니다. 남편 옆에 있다가 죄도 없이 죽어야 할 남자들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사람을 살립니다. 남편 위한다고 아내가 더 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자식 자랑, 집사람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현진이를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현진이는요, 참고로 저희 집사람 이름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희 교회 일을 전혀 모릅니다. 저는 저희 당회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 집사람한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로 알아야 될 얘기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당회에서 일어난 일, 민감한 얘기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되는 것은 저를 집사람을 경험한 교인들이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모는 아무것도 모른다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집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일이 뭐냐라고 되려 반문한 다음에 집에 와서 어떻게 나한테도 얘기를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체질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일을 잘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저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는 여인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음식 솜씨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무슨 맛인지를 제가 매번 다르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시키는 일은 참 잘합니다. 그래서 시키면 군말 없이 잘 따라서 하는 편인데 저 사람한테 음식을 시키면 그날 교인들은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살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살립니다. 반대로 어떤 여자는 남편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남편을 죽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죽이는 언어들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단히 멍청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또 다윗을 살렸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높이면서 그가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윗왕이 다윗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을 합니다. 다윗이 행하는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다윗은 지금 쫓겨나는 신세인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다라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나발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나중에 당신은 분명히 왕이 되실 텐데 그때는 후회하실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나중에 왕으로 부르실 텐데 그때 왕이 되셨을 때 오늘 나발과 그의 모든 남자들을 죽임으로써 왕이 되실 때 그것이 마음이 불편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왕이 되실 때를 생각하시면서 참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보다도 이 아비가일은 그의 나중을 더 생각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청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애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미국에서만 살 거면 한국 군대 가지 말아라. 그러나 네가 만약에 한국을 넘나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군대 갔다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자주 하는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참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여당의 후보는 이회창 씨였고 야당의 대표는 김대중 씨였습니다. 그때 이회창 후보의 별명은 대쪽이었습니다. 그만큼 또한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면서 대법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을 참 충실하게 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인 대법원장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것은 국무총리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니까 그의 아들들이 군대를 안 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의 꿈이 처음부터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들의 자식들이 설령 체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한국 정서를 생각했다면 그는 분명히 두 아들을 다 군대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대법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가 훗날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최단기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은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장상 씨입니다. 제가 그분을 옆에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무총리가 된 지 단 10일 만에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가 모셨던 선교단체의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의 국무총리 낙마된 건 뭐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이화여대 앞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긴 평수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애지간하고 큰 게 32평이었습니다. 32평이면 여기로 따지면 뭐 한 1200스퀘어핏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그 교수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32평 붙어있는 것을 한 번에 두 개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산 다음에 그 중간을 터는 거예요. 그래서 32평을 64평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는 장상 총장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교수들이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 연희동 이 주변에 사는 그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 리모델링하는 그 아파트 리모델링하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가 총장으로 있을 때는 32평짜리 아파트 두 개 가운데 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은 총장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꿈이 국무총리였다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람들이 베란다를 트는 것 같고도 국민들을 쫓을 땐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한국의 서민들이 32평짜리 아파트 두 개를 헐어서 64평으로 사는 국무총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비롯한 사람들을 죽였더라면 그 화를 내는 이유는 타당하지만 일국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는 적합한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훗날 왕이 되면 참으로 후회할 일임에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잠언과 야부고보서에 보면 노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 바꾸어 생각하면 다윗이 나발에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노를 바라는 일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노하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금방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신이 나발을 죽이려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엘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아비가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비가엘을 통해서 자신이 범죄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33절 보십시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피를 흘리는 복수를 네가 막아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나를 막아 너를 해하게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이 복수를 하게 하지 않게 하신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는 왜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왜 다윗이 찬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문제, 자신이 분노로 범죄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윗에게는 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휴, 성질 같아서는 다 죽여버리고 싶지만 이쁜 아비가일이 말리니까 참는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본인의 피를 흘리는 일을 맡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러므로 그의 찬양의 모습이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을 꿈꾸게 한 것은 작은 일에 범죄케 하지 않게 한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도 살리고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를 뻔한 일도 막고 그리고 나발의 수많은 종들도 다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돌리고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가슴 아파하는 여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머뭇거리지 않고 민첩하게 그 일을 간섭하며 나아갔던 한 여인 때문에 한 가문이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도덕성이 먹칠되어질 입장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교회에 분열케 하고 이간케 하는 악한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아닌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남자 아비가일이, 여자 아비가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